19학번 임지민입니다. 아 진짜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꿈 같고 진짜 너무 좋아요. 저 시험 문제는 삼각형, 망화경, 실물 하나랑 분홍색 백합 사진 자료 하나 줬어요. 제가 평소에 구도를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게 짜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꽃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딱 자료를 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생각은 큰 화면 비율 조정이고 그 다음에 색상이 있는 게 화려한 꽃이니까 그 꽃을 이용해서 원포인트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주변에 큰 나뭇잎을 넣고 조그만 나뭇잎도 조금씩 꾸미려고 넣었는데 그 나뭇잎들의 색깔을 너무 화사하지 않게 좀 차분하게 써서 좀 화면이 정리되어 보일 수 있도록 구도를 짠 것 같아요. 저는 처음부터 건대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봤던 연합시험들 그리고 평소 수업 때도 선생님께서 직접 실무를 준비하셔가지고 좀 더 관찰 위주의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고 건국대학교 7기 대회 수상작들을 하나하나 선생님이 분석해 주시면서 아, 이 그림이 왜 저 그림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전에 다니던 학원은 대형 학원이었어가지고 좀 치열하고 조금 더 삭막한 분위기에서 겨울 특강을 듣게 됐었는데 다같이 미술학원에서는 다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선생님들도 학생 한 명 한 명 챙겨주시면서 경쟁적인 분위기보다는 좀 더 서로 다독이는 분위기에서 겨울 특강 입시를 할 수 있게 돼서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9월 모의고사보다 수능이 2등급이 더 낮게 나와서 성적이 너무 낮아서 건대를 쓸까 말까 고민을 너무 엄청 많이 했는데 용쌤께서 아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용기를 주시면서 다독여 주셔가지고 그 순간순간이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미대하면 약간 야작이잖아요. 그래서 야작하면서 다 같이 야식 시켜먹고 약간 이런 로망이 있어요. 제가 약간 요리 멘탈이어가지고 엄청 자주 흔들렸었는데 제가 흔들릴 때마다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준 용쌤이랑 항상 저 믿어주신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꼭 하고 싶어요.